내가 오늘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하이힐이 무슨 뜻일까? 매우. 매우. 굉장히. 굉장히. 부산에? 굉장히.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 어때? 완전 추천해. 에? 매우 추천해. 뭘요? 아니 해석한 거야. 해석했어. 리코멘트 무슨 뜻이야? 추천하다. 추천하다. 나 완전히 추천해. 어때? 동생 꾸미고 있는 거니까 어때? 애 있는 쌤이 괜찮은 거죠? 주의할 점, 이거 하이로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하이는 다른, 또 다른 뜻이에요. 어떤 뜻인데, 하이는? 아, 하이는 무슨 뜻이야? 높은. 하강사를 쓰면 높은, 부사를 쓰면? 거의 모모하지 않게. 높이. 아, 높이, 맞아. 하이는? 부사인데? 매우. 굉장히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금은 동사 꾸미고 있는 완전 추천이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괜찮죠? 그러죠, 그러죠. 다음 비가 보이시나요? 어디지? 비가 어디니? 알겠구나. And it of 뭔가 잘렸다. 어, 저 뭐야? 너무 귀엽다. And it of other wealthy people. 잘 사는 사람들. 이거 어때? 이거 뭐야?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이래. 어때? 아, 저 싸게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 왜? 맞지만 틀린 건 답이 맞았어. 안 틀렸을 거야, 얘들아. 아, 뭐야? 왜 틀렸냐고요? 틀렸어. 이거 왜 틀렸을까, 얘들아? 엔드 잇이 안 되는 거야. 응? 왜 틀렸을까? 대인칭 대명사는 전치사의 꾸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있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뭘로 고쳐야 되더라? 위치. 괜찮지. 대시라는 거. 이게 아니라 대수를 바꿔줘야 돼. 이 대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 네. 저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뭐? 근데 그건 아직 해석을 안 해서 모르겠다. 찾을 수 있어. 명사만 찾으면 되잖아. 명사. 어떤 게 명사야 중에? N을 찾으라는 거죠. N. 그렇죠. N을 찾아주세요. On my own. 아, my own experience. My own. Own. 아, experience. 어, 맞아? 예. Yeah. 예. Yeah. 앞에 있는 이것을 지금 대명사 대수로 받아주는 형태가 되겠죠. 됐어? 네. 다음에 여기 to be는 to be 그건 맞게 to be 용법, be to 용법 반갑지게요. 끊어서 근데 내용을 봐야 아쉽겠네요. 뭔가 부사 용법이건 아니면 형용사 용법 둘 중에 하나겠죠. You don't even have a survival like the region to be nice. 뭐 to be인 것 같네요. 부사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자 얘들아, 일단 답을 찾았네. 어법이 틀린 건? 네. 이를 무엇으로 뭘로 고치라고 얘들아? 대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구의 꾸밈을 인칭 대명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 네. 그럼 이제 보자.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만약 네가 뭐 하고 싶다면? 성공. 성공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나는 완전 추천해. 뭘 추천해? Learning to be happy first. 일단 먼저 뭘? 행복해지는 것을 배울 것을 추천해. 아, 근데 그렇죠. 여기서 아시는 사실, learn 동사는 목적어 절이 묽어진다. 초보정사 형태를 가진다. 그런데 recommend 동사는 목적어 절이 멀어진다. ing 동명사를 가진다. 두 가지 알 수 있는 문장이죠. recommend 투어 아닌가? recommend 동명사. 진짜? 네. 자, it is possible to become successful. 가능해. 뭐가 가능해? 성공하는 것은 가능해. 어떻게? Without first learning to be happy. 먼저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 성공하는 것은 가능해. 가능하다고요? 가능은 해. But, 하지만 I strongly recommend against it. 나는 정말 강력하게 그것의 반대에 대해서
반대의 내용을 추천해. 이식 가리킨 건 뭐야더라? 그 행복해하지 않고 응? 행복하는 것을 일단 먼저 배우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에? 완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왜 나는 주장한 내용이 뭐니까? 일단 먼저 성공하기 전에 뭐 해야 하라고 했더라? 행복하는 것을 배우는 걸 먼저 하라고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거 안 배우고도 행복할 수 있지만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일단 먼저 뭐 하라고? 일단 먼저 행복한 것을 배울 걸 먼저 하라고. 배울 걸 먼저, 배우는 걸 먼저 하라고. 이식 가르치는 것은 그 안문장의 내용이 되겠죠? 배우지 않고서도 성공적이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로 완전 강력하게 추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행복한 걸 어떻게 배워? 다음 단어 미친놈인가? 어, 돌리겠잖아. 왜? 왜 내가 이렇게 강력 그런 반대로 내용을 추천하는 것일까? Because 왜냐하면 before you are unhappy, before you are successful. 네가 성공하기 전에 네가 만약에 불행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어때? You are likely to be even more unhappy after. 성공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훨씬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먼저 뭐하라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걸 먼저 하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지. 랭크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Based on my own experience. 쭉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하겠다는 소리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케이스를 들어줄게 예시 들어줄게 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becoming financially successful and then 여러분 other wealthy people I know 어떤 경험이니 얘들아? 경제적으로 성공해 봤었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한 경험을 내가 토대로 해 봤을 때 그랬을 때 I have found 나는 알아냈어 뭘 알아냈니? 부라고 하는 것이 to be personality multiplier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인생을 인성을 뭐 해주는 것이다? multiplier 대가 증폭시킬 수 없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늘려주는 뭔가이다. 부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가족은 인성이나 성격을 더 크게 확대하거나 증폭시킬 수 없던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야. 됐어?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야. 어, 쌤. You are cruel and unkind. 네가 만약에 인성이 엄청 어떤 사람이야? 잔인하고 그리고 친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being wealthy 네가 그런 성격인데 부유해지게 되면은 will make you even more cruel and unkind. 어떻게 된대? 너를 훨씬 더 잔인하고 친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래. 아까 뭐라 그랬어? 불안? 성격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 다음? 난 돈이 많을래. 왜? 왜 이렇게 될까 얘들아? 광고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될까? 왜냐하면 너는 어떤 생존과 관계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어떤 이유? To be nice to anyone anymore.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네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친절해질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런 상태라면? 없어요. 없으니까. 이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너는 부가 부유하는 재산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문장에 대해서 지금 자기 케이스를 들어가서 예시를 들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얘들아. 첫 번째 문장 여기 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이렇게 봤을 때 부라고 하는 것은 부여진다는 것은 만들어줄 거야 목적어인 너를 어떠한 상태로 훨씬 더 잔인하고 불친절한 그런 존재로 왜 그렇게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라는 존재는 일단 부가 생기면 어떤 생존을 하는 데 이유나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뭐 해줘야 하는?
친절해져야만 하는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리즈는 설명해주고 있는 형용사전법이었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쉬운 게 있는 상태라서 누군가에게 친절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더욱더 많이 못되게 발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됐어? 여기 5형식 구문이라는 거 목적어인 너를 훨씬 더 사악하고 불친절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이분 앞에 이렇게 유급을 꾸미고 있죠? 유급 강조하는 표현이 이분 말고 또 뭐가 있더라? 이분 멋지 이분 멋지 far still 몰라 몰라 아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질문이에요? 갑자기 행복하는 법을 배우려 했다고 착하게 살아라 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인성을 먼저 갖춰라 인성을 좋게 갖춰라 네. 넌 글렀어 행복해지게 특히 물질적 행복하기 전에 뭘 해야 한다? 인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If you are kind and generous 아까는 어떤 사람? 인성이 엄청 잔인하고 불친절한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 어때 얘들아? 만약 네가 친절하고 엄청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면 어때? 예시가 완전 3번 되어 있지 이제 뭐 들어가면 되겠어? 3번은 내용 연결해주는 접속에서 부사가 들어가면 되겠지? Instead라는데요? 친절한 사람, 이런 잔인한 사람인 대신에 반대로 네가 이런 사람이라면 Instead 말고 없으면 뭘 쓰면 되는 거더라? 하지만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아 나와있는 게 인스테드가 없는 거 없나? 그래서 그렇지? 만약 보기가 변경되면 위에 예시가 서로 어떤 관계야? 전 반대 관계잖아 잔인하고 반대 관계니까 그렇지? 인스테드가 없다면 however 써주면 되는 거죠 however 반대로 네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친절하고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being wealthy 그런 성격을 가지고 네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will make you 역시 마찬가지로 너를 훨씬 더 어떤 존재로 만들게 될까? 너의 그런 원래 탁월한 성격인 kind하고 generous가 더 증폭돼서 상상이 되겠지 그쵸?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을 거야? 이 내용이 아까처럼 비교급 형태로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면 kind와 and generous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얘는 비교급이 뭐죠? Kinder. Kinder. Generous는? Generous. More generous. 조심해, 얘들아. Kind는 뭐 붙이면 안 돼. 삼음절 이상은. 삼음절 이상은 more이나 most를 붙이자. 네, 오유에서 끝났으니까 뭐 붙이면 되겠죠? 싸움지. 근데 이거 플러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More, so에서 얘들아. Kind는 more를 붙여가지고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면. Kinder. 킨더 초콜릿이 저기서 나온 거. Or generous. 하고 붙여지게 된다는 거. 아, 왜 자꾸.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까 얘들아? 왜냐하면 wealth 부러가는 것은 provides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관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가 더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야? 쟤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난 이미 이런 사람이죠. 돈이 없고 부양. 야야야 우와 헐 쌤 아장났어요 아니 이거 왜 쌤 아장 와 뭐 아니야? 뭐 들으셨냐? 와 뭐 그래? 손이 아닌 걸 다르고 생각해 와 진짜 손까지 같이 떨어졌어 와 진짜 와 항문비 손까지 헤비를 뛸 뻔했다 와 진짜 이렇게 뛸까 떨어진 게 뭐야 와 조배나 상관없어 이제 어차피 아무 소리 안 돼 아 엄마 샤오미 거 됐어? 아까 찾았고요. 여기 위치 제이 여기. I found where to be a personality employer가 의미하는 말은 뭐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부유한 식인 있다면 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성격이 훨씬 더 증폭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고? 아니 자기의 성격을 배시키는 거고 나쁜 사람도 나쁘게 나쁜 사람은 더 나쁘게 좋은 사람은 더 좋게 어 어떻게 알아 이거 나쁜 사람은 나빠진다고 했더라?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좋아져야 할 친절해야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자기 인성을 마구마리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빠지게 되는 거고 착한 사람은 어때? 기본적으로 성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성격을 그대로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진다 그런 사람이 돈이 생기면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잖아 인성이 더 개성이 더 증폭되는 계기가 된대잖아 됐어? 뭐하니 인성아? 그렇지겠네 그런 내용을 펼치면 되는 거죠 됐어? 우리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두 개니? 한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 있는데요? 두 개 있다고? 두 개 있잖아요 한 개 한 거 같은데? 50분 좀 할게 하나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 50분 내가 두 개 한다 그랬잖아 그렇게 원래 해? 너무 힘든가? 오늘 다섯 개 있니 지금? 재밌냐? 응. 하나만 더 다섯 개 있는데요, 쌤? 오늘 근데 두 개 하자고 했잖아 아, 이거 하고 끝? 저는 솔직히 이거 하고 끝이야 이거 하고 빠이빠이? 네 스트라이브 튜브 정사 오실 듯 스트라이브 튜브 정사 S다! 공 하는 걸 S다! 응 리스타트요 스트라이브 튜브 정사 스트라이브 튜브 정사 자 너의 발표를 만들어라 만들려고 노력해라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해라 as possible 무슨 뜻? 가능 뭐뭐 가능한 한 뭐뭐하게 가능 어떻게 만들어라 네가 하는 발표 내용을 좀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거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써라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and avoid speaking in a space larger than necessary 피해라 뭘 피해라 공간에서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걸 피해라 어떤 공간에서 해라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공간에서 말하는 것 피해라 가능한 발표 내용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어때? 필요보다 더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발표해라 Smaller rooms create a more intimate atmosphere 왜 그럴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죠 무엇을 만듭니까? Intimate 친밀한 조금 더 친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which will heighten 뭐한다? 강화 그렇죠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무엇을? 청중의 에너지와 어떤 감정 같은 것을 강화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절 전체가 다 선행사 그래서 콤마쭈꾸지 위치를 써가지고 뒤에 내용이 추가 설명하고 있죠 관계 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럼 이 자리의 위치를 대시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바꿨습니다 얘들아? 엔드잇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엔드잇이죠 왜 외웠었어요 선생님? 어? 외웠었어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빨리 해야 돼 다음 문장 볼게요 이쪽이 스피킹 이나 스몰러 스페이스 이렇게 좀 더 좁은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will also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게 줄 것입니다 누구를? 목적어인 당신이 당신이 뭐하는 것은? to make eye contact with your audience 너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청중과 이야기할 때 eye contact 하는 것을 더 가능하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오용식 구문이죠 목적어인 당신이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라 근데 이것은 어때? 말하면서 청중과 아이컨택 하는 거 엄청 어떤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인적인 터치죠 청중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If 25 people are expected to attend your presentation 예시 들어주고 있네 만약에 25명 정도가 네가 하는 그런 발표에 attend 뭐 할 것으로? 참가할 것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Find a space 아. 공간을 찾아라 어떤 공간을 찾아라? 최대 수용 몇 명? 30 몇 명 대신에? 100명 대신에 100명 대신에 최대 수용 공간 능력이 30명 정도인 그런 공간을 찾아라
although deciding the proper space for your presentation can become a surprisingly difficult task. It's safer to reserve a best room with enough seat for everyone to sit for sure. 이 문장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거 필요 없는 문장이 얘들아 지워버려. 이 흐름에 상관없는 문장이죠. 지워요 이거? 이건 안 나와. 어? 봐야 되나? 필요 없는 문장이야? 흐름에 상관없는 내용이죠? 다음. A crowded room will seem more impressive. 아마도 북적북적 붐비는 공간이 어떻게 보일 것이다? 더 인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뭐와 비교해 봤을 때 can you와 얘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공간? empty hall. 비어있는 공간. 간다? 비어있는 공간 보다 붐비는 공간이 훨씬 더 인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어때? will be inclined to remember a full house rather than an auditorium of empty seats.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be inclined. inclined. 하기 싫다. 뭔가 하기 쉽다. 뭔가 하기 쉽다. inclined 추분형사 부분이에요. 뭔가 하기 쉽다. 뭔가 하는 경향이 있다. 밑가슴 하고 싶다. 비슷한 말 뭐가 있다? 다리 뜯어서 먹고 싶다. be decline. likely. 추부정사 아니면 이 empty 추부정사 같은 말 되죠? empty 저런 단어는 처음 보는데 empty A-P-T 이곳에서 만드는 자세, 단어가 aptitude죠 적성 그래서 이런 거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마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무엇은? 가득 차 있는 공간, 뭐보다는 비어 있는 좌석이 있는 큰 강당 같은 곳보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고 얘들아? 발표 준비할 때 일단 좀 더 개인적인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고 공간 어때야 한다? 크면은 안 된다. 좀 더 필요 이상보다 크면은 안 된다. 적당하고의 작은 공간을 찾아야 한다. 라는 말이죠. 됐어? 오케이 네, 이렇게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얘들아 항상 보기가 나오기 전에 있는 문장이 글 전체에 뭐야? 주제야 그럼 이 글과 이 전체 문장의 주제와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여기 나면 그러면 다 풀게 13번까지 그치? 하루만에 나왔네 다음 주에 그러면 나 끝내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끝나고 수요일에 끝나고 모의고사 수요일 날에 모의고사를 하는 거죠 금요일부터 모의고사를 하는 거죠 빨리 끝내야지 어! 잠깐 어, 제시를 뭐, 볼 자가 네? 뭐지? 무슨 제시? 제시요? 네 나 제시 걸린 거 없는데 무슨 제시요? 단어요? 아니 지난번에 봤던 테스트 이게 진짜 이거 숙제로 해온다고? 네 이제 다가지 가져오겠잖아 아니 근데 제시를 뭐예요? 제시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인데? 이거 뭐 통과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 뭐, 내가 정하죠 없었어요 선생님 아 말도 안 했어 내가 봤잖아 에이 전 아니었잖아요 에이 그래서 안 찍었지 전 그냥 무료 패스 해줬잖아요 프리 패스 받았다 숙제를 해본다고? 네 완전 가도 되고요?